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어디 가려고 이렇게 나왔냐면요. 바로 마산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음식이 이제 아구찜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바로 버거 요리. 말 그대로 이제 공요리 거리를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예, 거기는 러시아하고 이제 가까워가지고, 워낙 이제 왔다 갔다 편하고요. 또 아구찜 거리도 바로 이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인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게가. 아, 지금 햇빛이 좀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지금 딱 그늘에서 제가 오프닝 중인데요. 아무튼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복요리 거리는 이제 마산에서 유명하지가 잘 않다 보니까 잘 모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보거를 이제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그런 곳이죠. 아구찜 거리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아,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이고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가방을 제가 잠깐 내려놓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복요리 거리 앞에서 뵐게요. 아, 치마가 너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요리 거리 앞에서 뵐게요. 나중에 봬요. 여러분, 미시카 채널 미시카입니다. 저는 지금 복요리 거리 앞에 도착했고요. 지금 차가 오는 관계 빨리 촬영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차가 다니는 차도 오다 보니까 제가 좀 촬영하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차가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얼른데 들어가 볼게요. 사실 여기는 이제 아무튼 아무도 공연이 거든요. 공연이어도 솔직히 유명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복집들이 많아요. 뭐 아구찜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복 그런 곳이 좀 많아요. 여기 안에가 좀 차 도로가 다니는 차 도로다 보니까 인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촬영하려고 하는데 차들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촬영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딱 정말 딱 중간에 딱 나오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길고양이들도 다니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또 차가 온데 잠시 좀 비켜줘야 될 것 같아요. 차도 때문에 좀 촬영하기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보시기.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솔직히 뭐 긴 곳도 아니고 영상 찍기에는 좀 짧은 곳이다 보니까 좀 그래서 많이 소개해드리기가 좀 힘들겠네요. 영상 찍는다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공요리 쪽보다는 제가 이제 마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간다고 오는 곳인데 그 마트가 바로 저거거든요. 좀 큰 마트죠, 어쨌든 간에. 아까 지금 복요리 거리는 제가 중간에 또 지나왔는데 여기 한 군데 더 있어서 골목길 한 군데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좀 뭐랄까요. 지금 뒤에 있는 마트가 워낙 좀 크죠. 한 바퀴 도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요, 여기는. 오늘 야구한다고 야구 보러 가는 사람 꽤 많을 것 같,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두산하고 NC하고 야구하신다고. 야구 붙는다고. 오늘도 창원 NC파크에서 붙는다고.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새 한 바퀴 돌고 나가는 중이네요. 사실 여기가 봉요리 거리는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들어온 곳이 이제 봉요리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들어간. 그래서 영상을 찍어도, 예, 많이 못 찍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냥, 대충 그냥 찍고, 예, 가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겠더라고요. 저 아까 설명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은, 네, 보고요도 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실제 이제 보고를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아서,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실제 보고들이고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만큼 유명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 뒤에 차가 오네요. 여기가 차가 다니는 곳이다 보니 간혹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 차 도로다 보니까 그래요. 예, 이렇게 보고 드릴 게 있답니다. 사실 보고 요리 중에서도 유명한 거는 이제, 예, 뭐 보고 탕이라든지, 예, 뭐 탕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보고 회? 보고 회, 보고 튀김, 뭐 여러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어쨌든 복집이 또 반대편에 또 하나 있고, 예, 어쨌든 간에 여기가 봉요리 거리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거의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아까 온 것도 이제 복 그거 이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온 거다 보니까, 예, 그냥 걸어올 때 항상 그랬어요. 집에 항상 도보로 걸어다 보니까 이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아, 근데 여기까지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네. 지금 여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차량은 좀, 차량이 아니라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찍고 싶어도 제대로 못 찍겠네요. 어쨌든. 여기 맞은편이 어시장이죠. 저번에 어시장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 네.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좀 한산하긴 하네요. 아, 레사 아빠 영상 잘 보고 계십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아빠도 제 영상 항상 봐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아빠의 그 스피랑 채널하고 ASMR 채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다른 촬영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어떤 촬영을 할까요? 그러면은.
한 바퀴 다시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할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 저기 앞에서 막, 예, 끝에서 마무리할게요. 여기 물 이런 것도 그렇죠. 거의 다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거 많잖아요. 보고 탕도 있고 뭐 수육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작은 버거도 있고 아까처럼 큰 버거도 있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여기는 진짜 많이 소개해드릴 게 많이 없어서 제가 좀 그렇게 한데, 그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항상 이제 노력하는 미식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제 이런 버거들 보여드리는 걸 마무리하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다음에 봬요. 빠이. 여러분, 미식카 채널의 미식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복요리 거리 소개해드린다 영상 찍었는데, 이제 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그 제가 저번에 소개드린 해안도로 근처로 한번 와서 이제 보충 촬영하려고, 네, 와봤습니다. 제가 그때 소개해드린 곳이 저쪽이었는데, 예,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 해안도로보다 좀 높이 올라가는 곳이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신지 위에 올라가서 받아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진짜 좋아가지고. 예, 영상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더 찍으려고 예, 이렇게 왔습니다. 2차 아까 소개 못 해드린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그 영상 올릴 때 업로드할 때 더보기란에다 전부 다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어, 일본어 전부 다 이제 번역해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진짜 좋아요. 예. 어떠신지요? 배도 많이 있죠? 아, 지금 바다 쪽이다 보니까 바람이 좀, 예,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네, 아까 그 밑에 있던 거기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은 이제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추락 주의라고 조심하라고. 네, 펄망이 붙어있기 때문에 끝에까지는 가면 안 돼요. 와, 진짜 너무 좋네요. 풀숲은 아니고 약간 화단에 잡초놨는 데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좀 다가가기 좀 힘드네요. 이런 맑은 하늘과 멋진 배경입니다. 와, 갈매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있네요. 백룡마학인가요? 오다가 봤는데 진짜 크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어떠신지요? 여기 너무 좋은가요? 네, 제가 오는 곳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이제 가끔 뭐 힐링? 힐링이라든지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이제 진짜 너무 힘들 때 한번 오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좀더 가까이 가보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때 나 사람 많이 없네요. 교통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뭔가 탁 트인 느낌 많이 나네요. 시청자분, 구독자분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예, 자전거 타기 진짜 딱 좋은 곳이고요. 해안도로다 보니까 예,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밑에서 볼 때하고 위에서 볼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여러분. 아, 제가 지금 이런 곳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안 좋아요. 잡초들도 있고 막 힐링 많이 되시나요? 예, 저는 여기 오면 항상 힐링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예, 많이 이제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좀더 힘을 낼수 있는 거는 이제 내전아빠의 영상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입에 뭐 묻었네요. 영상이 이제 끊겼네요. 보다가. 네, 옷을 좀 짧은 치마 입고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그럼 완전히 이제 진짜 바다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 이렇게 영상 보충 촬영할 때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생각했던 예상 영상보다 제가 한좀 빨리 찍고 끝나서 한 7분인가 8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오프닝까지 같이 합치면 한 8분 7 8분 에 8분 정도 되겠어요. 8분에 9분 정도 되겠어요. 또 편집하는데 또 시간 걸리잖아요, 제가. 아, 진짜. 역시 크리에이터라는 게 자체가 너무 힘들긴 하네요. 저도 예전에 막 취업 성공 패키지 한번 해봤는데 그게 제 길은 아닌 것 같다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만뒀죠. 여기는 이미 왔던 곳이라 여기도 다 해주시네요. 빠져가지고, 지금 물이 들어와 있네요. 물이 빠지는 때하고 들어오는 때하고 다르긴 다른가 봐요. 지금 보니까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때 제가 촬영했을 때는 물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예, 오늘은 촬영하니까 물이 들어와 있네요. 우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거 혹시 배 보셨나요?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는 안 보인가? 영상에. 쇠물이 이제 빠진 게 들어갔나 봐요, 지금. 물 많이 빠져들어가지고. 위에서 봤던 저기 와 잠시만요. 여기 보이세요? 와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배 타본 거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몰랐는데 진짜 저기 해경도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왔네요. 항상 촬영할 때마다 물이 빠져 있었는데 여기는 네, 오늘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항상 촬영할 때마다 여기는 물이 빠져 있었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지금. 바다다 보니까 바람 상황이 좀안 좋아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와, 저기 어떤 분이 잘안 보이는데 패러글라이딩 하고 계신데? 와, 참 다양한 거다 하시네요, 진짜. 바다에 오시면. 다음 영상은 이제 뭘로 찾아뵐까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재밌는 영상을 조만간 찾아뵐 것 같은데. 여러분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뭘로 찾아간 분 좋을지 제가. 네, 바다는 좋긴 한데 가끔은 이런 바다가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무기? 여러분 실컷 구경하셨으면 이제 가요. 아 진짜 이제 그냥 가볼까 해요. 그럼 영상은 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빠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아이디어 좀 많이 남겨주세요.